전에 우선하고 이제까지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또한 성모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에 지금 여러가지 이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사랑받는 자녀들, 당신께 온전히 의탁하고 맡겨드린 자녀들 이제까지 다 지켜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 이 자녀를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손을 안아 주셨소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세포 하나도 빠짐없이 성령으로 수사하여 주셨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부족한 저희들 위하여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십자가상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도 남김없이 쏟으신 그 고귀한 보혈 이 모든 자녀들에게 소열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일촉즉발을 위해서 저승월반의 땅을 지라도 반드시 비워주시는 예수님, 주님 성모님을 따르는 당신 자녀들 단 한 영혼도 버리지 않으시고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 이 모든 자녀들에게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여기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온전히 예수님의 그 고귀한 보혈로 우리를 양육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자녀에게 오셔서 사랑에 불하시고 사랑의 기적을 당하셔서 성체 성사를 통해서 오미가와 권능도 감추시고 모든 영예와 영광을 감추시고 낮은 자로 내려가셔서 성체 성사를 통해서 저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 이제 예수님께서 자녀에게 오셔서 저희는 없어지고 오로지 주님께서 저희 안에 생활하셔서 주님의 뜻을 부족한 저희들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각자 각자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말 못할 고통들 예수님께서 다 잘 알고 계시나이다. 낱낱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시오니 이 모든 자녀들의 고통을, 고난을, 역경을 잘 이겨나가고 아름답게 봉헌하여 5대 영성으로 온전히 무장해서 실천할 때 빛의 안개가 사라지듯 그 모든 고통이 다 사라지게 해주시죠. 부족한 저희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온전히 맡겨드려오니 저희들 예수님 성모님 뜻하셔서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그래서 주님께는 영광되고 성모님께는 위로가 되고 저희 모든 감사와 마음이 함께 하소서. 예수님,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께 달아들었을 때 성령으로 수술해 줄 수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마음을 열지 못한 자녀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질병은 12,420까지 됩니다. 이 모든 질병 우리에게서 하나도 남기지 마시고 다 내보내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나 저희가 알아야 할 고통이라면 5대 영성으로 아름답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멘. 정신적인 모든 병을 다 치유하시죠. 아, 네. 제가 셀 수 없는 12,420까지의 모든 병을 지금 다 낱낱이 알지 못해도 그걸 치유하시라고 말씀드려오니 예수님 다 치유해주시죠. 아, 네.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 네. 성모님 감사합니다. 아, 네. 우리 매 순간 기쁨과 사랑과 평화 가득 누리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5대 영성으로 무장하여 마지막 날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모 성심을 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 사랑으로 다시 태어나 사랑의 마음으로 달아두니 어머니 저의 사랑을 받으옵소서. 생활의 기도로서 봉헌하면서 생지고의 영성으로 성모님 말씀 명심하고 내 땅과 봉헌으로 완벽을 향해 마리아 방주 타고
예수님 저는 아멘으로 따르옵니다. 성체와 성혈로서 현존하시니 주님 왔나이다. 예수님 말씀 명심하고 오대 영성 실천하여 엄마 손잡고 메시지 말씀 따라 내 한 생을 예수님과 어머니께 봉헌하며 맡겼나이다. 아멘. 아멘.